023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은 동사는 1986년 1월 9일 설립됐으며 1997년 8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된 동사의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 브리오 서비스, 쇼핑몰 통합 관리 시스템인 사방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속회사인 키움증권의 이트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IT 서비스 산업을 영위함 키움증권을 비롯하여 총 149개의 종속회사를 연결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이트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IBM, VMware, 시릭스, 레드해트 등과의 총판 계약을 통해 해외 유명 솔루션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음. 대시 2008년 유니텔 네트워크스와 테라스 테크놀로지를 합병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과 메일 솔루션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그 외에 보안 사업과 PG 사업, 전자복권 사업 및 SaaS형 스마트 프로세스 사업, 공공시 및 IDC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키움증권의 IB 및 투자운용 부문 부진에도 홀세일 및 리테일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시스템 구축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투자 심리 위축에도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부문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캡티브 마켓 내 시스템 구축 수주 지속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5월 17일 기준 장마감 다우기술의 시가총액은 83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다우기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51위입니다. 다우기술의 상장 주식수는 4486만 6607주입니다. 다우기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다우기술의 퍼은 2.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6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30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5배, 53,6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2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 154억 원, 12,572억 원, 7,18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794억 원, 9,142억 원, 6,805억 원입니다. 다우기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49번지 42%이고 유보율은 1,358.93%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4.6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2 더하기 0.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44 더하기 2.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